배에 담금주 담았는 거 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라요. 여기 날짜 적혀있는 거 보이죠? 항상 이렇게 날짜 적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내용물이 뭐다라고 꼭 적는 것도 중요하고요. 배는 뭐 천지 빛깔이니까 집에 그래서 한번 담아봤어요. 배를 이제 그을 거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그런 마 채반카죠. 요즘에 그다음에 넣는 거 이게 지금 다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담았는 게 5.5리트라서 내용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큰 거를 가져왔어요. 자, 이렇게 부어요. 별거 없어요. 부으면 돼요. 과일을 이렇게 담을 때 그냥 듬성듬성 썰어 넣는 게 아니고 채 우리 채칼 있죠? 채칼로 제가 갈았습니다. 채칼로 쳤는 거죠, 일종의. 처음에 아무래도 단면이 작아지니까 훨씬 더 많이 우러나오겠죠. 이것도 일종의 저만의 노하우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 그냥 놔두면 이게 물이 안 빠지겠죠? 그러면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다른 용기에다가 옮깁니다. 그리고 이거를 그냥 뒷공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짜줍니다. 이렇게 보고 짜줘요. 밑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최근에 또한번 다시 받치면 되니까 그냥 싸주세요.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자, 이렇게 다 걸렀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부어줄 겁니다. 제가 보통 담아보니까 병이 하면 좋은데 뭐 병은 없어서 이렇게 콜라병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소 가면 깔때기 팔죠? 이렇게 깔때기로 이렇게 가지고 담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담는 거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나 가득 담아서 뚜껑 닫고요. 뚜껑 닫고 또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. 이렇게 보통 여기다가 내용물 먼지를 적어줍니다. 그러면 드시는 분도 훨씬 더 좋겠죠? 이렇게 딱 잡고 마킹 테이프 잡고 그다음에 배라고. 냉장고 보관하시고 드십시오.